추석에 손주 보시는 아버님 말씀이 정답이네요. 손주 봐도 있고요. 이재구님 시장 봐. 시장 보신 분들 많죠, 오늘. 또 6521님 사줘봐. 남편 나한테 뭐라도 좀 사줘봐 하고 6521님 수줍어로 해주셨는데 이거 이제 수줍다는 수줍어를 비읍으로 마지막을 맞춰주셨어요. 박여명님 수줍어로 성주배. 원래 그 성주가 배가 유명합니다. 예, 마트 가면 성주배라고 많이 써서 팔죠. 김대철님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사줘봐, 성주배, 사진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정대현, 허영지씨 함께 할 거예요.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러브 에피소드 이어드립니다. 잠깐만요. 디자인 하다. 공간에서 완성될 라이프 스타일을. 대시양의 디자인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디자인, 당신을 생각하다. 디자인, 디테일, 대시양, 태양건설. 체계적인 경영에 관심이 없거나 성장이 필요 없는 기업이라면 이 광고를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영림원 소프트랩 시스템 앱은 재고관리, 품목별 원가 분석까지 손쉽게 기업 가치는 높이고 비용과 시간을 낮추는 기업 성장의 무기니까요. 기업을 키우는 클라우드 ERP 영림원 소프트랩 시스템 에버. 코코코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코코코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코코코 거짓말 뭉치고 버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코코코 거짓말 코지마 안마의자. 짜장과 치킨의 역대급 만남. 60개 짜파 치킨. 이제 뭐냐? 너무 맛있는데? 60개 짜파 치킨. 옛날 짜장 느낌 진짜 맛있네. 맛있는 60개 치킨 짜파. 짜파 치킨 중국집에는 없어. 가장 편안해야 할 곳도 자연이 만나야 할 곳도 함께 어울려 행복이 커지는 곳도 집이어야 합니다. 집은 안단테입니다. 여유로운 삶의 템포 안단테. 친구야, 요즘 마스크 어떤 게 좋아? 착용감 편하고 밀착력 좋은 거. 아하, 그건 당연히 샤인벨이지. 밀착력 뛰어나고 착용감은 편하고. 이젠 마스크도 패션이다. 나만의 패션 마스크 샤인벨. 오, 이 착용감 진짜 좋은데? 패션 마스크 샤인벨. 자우림 김유나예요. 비오비타 기억나시죠? 비오비타가 온 가족 장 건강을 위해 새롭게 태어났어요. 온 가족이 매일매일 비오비. 도전은 가까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이성균입니다. 일상의 특별한 모험을 즐기는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의 SUV 더뉴 GLA 더뉴 GLB 출시. 지금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코로나19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 우리 농축수산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올 추석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하나여 20만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우리 농가도 돕고 고마운 마음은 더 넉넉히 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 훌쩍 알러지엔 간질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애취 알러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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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죠. 가슴 아픈 첫사랑, 절절했던 짝사랑, 기억도 가물가물한 옛사랑, 그리고 마지막 끝사랑까지. 여러분의 연애세포를 소환시켜드립니다. 드라마 같은 리얼 러브스토리 러브 에피소드. 허영지씨, 정대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해피 추석. 해피 추석. 메리 해피 추석. 추석 잘 보내세요. 내일이 추석인데.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운전하고 또 내려가시는 분들도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히. 아, 맞아요, 조심히 맞아요. 내려가십시오. 아니 오늘 낮에만 해도 그냥 툭툭 떨어지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비가. 아, 그러니까요. 지금 집에 창문도 열고 왔는데 큰일 났어요. 그냥 지금 우리 작가분도 걱정이 많아요. 문 열고 왔다고. 아, 그러니까요. 아, 어떡해 정말.
최현정님이 보라 보는데 엄마가 대현 씨 얼굴 보고 사위 삼고 싶대요. 아이고. 아, 사위 삼고 싶다고. 그 밑에 엄마 나 이모뻘이야. 최현정님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김용국님이 새콤달콤한 오렌지룩 블루베리룩을 입고 아, 왔네요. 그러네요. 우리 오늘 오렌지와 블루베리입니다. 정말 네. 너무 상콤합니다. 네. 손재남 씨께서 영지 씨 오늘 서태지 씨 패션이네요. 아유, 아유 정말. 추억마저 노란 모자 쓴 모습이 보름달 같아서 소원 빌고 싶다. 아, 아 소원 비세요. 예, 네. 진짜 소원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네. 내일 뭐 어떤 소원을 빌 예정인지. 예. 예. 저는 나 못 빌지 알 것 같아서. 저요? 예. 아 그래요? 예, 알 것 같아서 지고. 아 저는 예. 제가 이제 앞으로 하는 일들이 예. 좀. 더 잘 됐으면. 네네. 아니 구체적으로 네. 예 말씀드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 네. 웹드라마에 우리 정대현 씨가 주인공으로 아유. 발탁이 아유.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이 어이. 축하합니다. 어이 어이.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웹드라마 뭐 이제 드라마를 사실 촬영을 여러 개를 또 막 하고 있고 막 대본도 보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이게 이제 SF9의 주호 씨하고 함께 촬영하는 드라마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게 잘못 된 이제 그거고요. 네. 이제 주호 씨랑은 좀 다른 또 작품을 아, 네. 두 개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어,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 뭐 나중에 제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아. 하겠지만 네네. 네, 주호 씨는 전혀 이 덕생일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아, 덕생일지라는 네. 이제 웹드랑은 작품. 작품이랑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덕생일지 그 제목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한마디로 이 덕들의 일지인 건데 아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저는 그럼 캐스팅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여기 앞에 지금 당당하게 소연 언니가 있는데 에이, 누나가 하면은 정말 딱 베스트긴 하죠. 어, 나이가 네. 이모뻘이야. 내가 언니 뭐 어때요? 내가 나이가 이모뻘이에요. 예. 뭐 어떻습니까? 예. 아 그래가지고 뭐 덕질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혼마가 되는 거죠 제가. 진짜로? 네 이제 나 사진 너무, 찍고 오, 네. 너무 좋아 너무 따라다니고 오늘 턴 중에 언니가 제일 높지 않았나? 혼마라는 네. 단어에 네 야, 이게 혼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알죠 다 예, 얼마나 아, 뭐 혼마들이 진짜 저희 팬분들 예. 네 정말 사랑해요. 아 근데 이제 혼마들의 뭐 희노애락을 어쨌든 정대현 씨가 담아주는 거잖아요, 그 웹드라마에.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혼마가 있다는 거는 거기에 그러면 어떤 스타가 나온다는 건데, 아, 그죠? 그렇죠. 아, 그럼 누군가가 또 스타가 있군요. 아, 네, 스타도 계시고 뭐 배우가 또, 됐든 가수가 됐든 누가 아, 그럼요,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래야지만 혼마가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본인 어떤 느낌으로 연기한 건 좀 알려주세요. 뭐 귀여운 캐릭터예요, 아니면 뭐 심각한 캐릭터예요, 네. 아니면 열심히 사는 청년이에요, 뭐. 정말 착하고 이제 예의 바른 청년이긴 한데 이제 되게 기쁜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펼쳐져요. 삶의 풍파를 많이 겪은 캐릭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죠. 바뀐다. 아유, 그래, 누군가를 네. 좋아하면 그렇게 인생이 그럼요. 그냥 풍파하게 힘든. 행복하죠, 그렇죠? 그럼요. 자 여러분 뭐 덕질하시는 분들 또 방송 혹시 듣고 계시다면 우리 정대현 씨의 그 웹드라마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혼마분들 제가 응원합니다. 파이팅! 저는 늘 응원해요. 네. 그리고 우리 영지 씨 소원 들어야죠. 네. 아 저는 오빠는 이제 자기 개인의 이제 이득을 네. 위해 소원을 네. 빌었다면. 네. 그럼 또 대현 씨가 뭐가 저는, 돼요? 저는 우리 러브 게임 식구들 네. 아유, 정말 다 아유, 나빴다 진짜 다 대박 나. 아이고야. 건강하고 아이고야. 진짜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아. 소원을 가득 정말 정성을 다해 빌겠습니다. 아이, 그럼 대현 씨가 아, 뭐가 진짜. 돼요? 제가 대현 오빠도 빌게요. 러브게임 식구니까. 아, 네. 여러분들 이 표정을 보셔야 할 텐데 참. 다 보고 계세요? 이 표정을. 아, 우리 러브게임 가족들 다 잘 먹고 잘 아, 사니까. 그럼요. 예, 우리 허영지 씨 꽃길만 걷길.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혼자 걷지 마시고. 아, 그렇죠. 저는 모두를 위해. 네. 그렇죠. 아, 러브게임 식구 다 같이 걸어야죠. 누구라도 네, 꽃길을 걸으면 우리가 바지끄레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바지 잡으면 여긴 돼. 다 잡아요. 하나 잘 되면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보통은, 아, 좋네요. 보통 머리끄레기란 표현 하잖아요. 네. 네. 바지자락을 네. 잡아요. 아니, 보통은 좀 쿨하게 아, 널 떠날 수 있게 해줄게 하는데 저희는 바지끄레기를 네. 잡습니다. 여기는 잘 되면 네. 바지가락을 네. 잡아요. 네. 그러니까 정대현 씨도 잘 잡을 줄 믿고 네. 그다음에 정대현 씨가 꽃길을 걸으면 우리가 잡을 네, 겁니다. 그럼요. 아, 네. 제가 먼저 잡겠습니다. 네. 그럼. 자, 오늘 문자 주제는 소원인데요. 아. 내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소원인데 네. 연애 소원입니다. 네, 많고 많은 그 소원들 중에 연애 소원. 예를 들면 네.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는 뭐 저의 10년째 소원인데 안 이루어지더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 뭐 안 이루어지더라도 일단 저희가 들어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보내주세요. 그럼요. 뭐. 예를 들면 사귄 지 10년 넘은 남친이 있는데 아, 제발 올해 가기 전에는 저한테 프로포즈 할 수 그래, 있게 해주세요. 약간 뭐 이런 거. 그치, 그치, 그치. 오, 남친이 올해 저한테 프로포즈 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도 직장 상사 예.
제발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네. 직장 상사 나를 야근시키는 맨날 회식하자 그러고 하는 우리 직장 상사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포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네. 철 좀 들게 해주세요. 네, 철 좀 들게 뭐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네. 그런 것도 있겠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게 맞아, 제일 맞아. 많을 것 같아. 아니면 고백할 타이밍 좀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맨날 보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안 돼가지고 네,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연애에 관한 절절한 간절한 연애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대현 씨 추천곡입니다. 네. 낭만고양이를. 아, 일단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또 체리필터 선배님 네. 중에 이제 그 밴드 하시는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네. 아, 또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이거 추억의 네. 명곡이에요. 노래 그럼요. 좀 한다는 분들은 노래방 가서 이거 꼭 부르죠. 맞아, 그렇죠. 저도 변성기 오기 전에는 아주 클린하게 짱짱하게 아 그럼요 아 변성기 오기 전에도 나는 노래를 잘했다 아 그러면 좀 오래된 얘기네요 아 한참 전이죠 아 오래된 네. 얘기죠 예 들어볼게요 낭만 고양이 별이 되지 엄마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다신 생선 가게는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 네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밑으로만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봄이 녹음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남한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필터 낭만 고양이 배현 씨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낭만이 아, 있네요. 그럼요. 이때 이 곡은 떠나가버리
어, 아, 낭만이 있다 진짜.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듣니까 너무 좋다. 예. 비도 내리고 하는데 그쵸. 들어봤어요. 간절한 여러분의 연애 소원을 읽어드릴 텐데, 어, 김혜수님, 어, 이분은, 어, 이분은 이거 뭐. 읽지 말까요? 아니요, 읽을래. 저 제가 너무 읽고 싶은데요. 왜요, 왜요? 울 소연 언니, 저랑 평생 솔로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 웬 추석 전날 이 악담을 세상에, 이게 뭔 얘기입니까? 평생 솔로라니요. 그럼요, 안 됩니다. 아유, 무서워, 무서워, 진짜. 소연이 어머님이 이 그럼, 글을 싫어합니다. 아유, 우리 어머님 지금 뒷목 잡으세요. 네, 그러지 네. 마세요. 네, 여러분. 저 남친 생기게 여러분 많이 네. 빌어주셔야 됩니다. 네. 송현주님. 올 추석엔 전 붙일 거라고 가진생생 내던 남편. 어, 남편. 결국 제가 붙였습니다. 아. 남편이 내일 모든 설거지를 하게 해주세요.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아 설거지만큼은 아, 좀 그... 해주셔야죠. 그럼요. 네. 네. 음식은 또 여자들이 하셨으니까. 하더라도. 그럼요. 네. 예, 김형주님. 훈남이랑 작년에 결혼한 친구가 남편 친구 중 잘생기고 능력있고 여자에게 잘하는 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주게 해주세요. 어. 저도 앞치마 입고 명절 음식 해보고 싶어요. 그래 맞아. 나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앞치마 입고 나도 전좀 붙여보자. 남의 집 가서. 우리 집 말고 남편 집 가서. 어머님이 기다린다고 언니. 빨리 오라고 전 붙이게. 아우 머리야. 전 맛있겠네요. 예. 그렇지. 누군가 이렇게 커플이 되면 여러분 그 주변에 그 지인들을 네, 지인, 좀 소개해주는 네.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예, 좀 배려해주세요. 예. 3679님. 소개팅을 하면 이 사람이 나랑 오래 갈지 아닐지 첫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상대방은 아닌데 저 혼자 허물켠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 그럴 아, 수 있지. 이런 눈이 있으면은 훨씬 내 인생이 조금 더 맞아요. 편안하니까. 아, 이거는 너무 좋은 능력이죠. 맞아. 그쵸, 맞아요.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빨리 알 수 있는 그럼요, 거 그럼요. 그 능력이거든요. 그럼요. 네. 2910님 얼마 전에 꿈에 나온 남자가 완벽하게 제 이상형이었는데 오.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남자 실제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대충 어떤 연예인 닮았다 이런 거 좀 알려주시지 궁금하네요. 꿈은 네. 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유. 뭐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나면 좋겠는데 맞아요. 아 이게 참 근데 꿈에서 본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예. 6204님 기러기 아빠인 우리 부장님 빨리 아내분하고 합쳐서 주말마다 등산 가자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주말마다 등산은 좀 힘들다. 한 달에 뭐 한 번이나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 안쓰럽다. 건강하긴 하시겠네요. 예. 아 3131님 남편이 강아지만 바라보지 말고 저도 좀 봐주길 빌어요. 여보 부탁 좀 하자 좀. 아, 네. 남편들이 좀 듣고 계셔야 되는데 강아지보다는 네. 이제 부인 좀 챙겨주시고 또 음식 드셨으면 설거지와 상 이렇게 치우는 건 좀 거들어주시고. 근데 많은 이제 같이 해야죠.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네요. 네, 영지 씨 추천곡 들을 텐데 창모 빌었어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소원 빚이라고 그 빌었어를 한번 네. 갖다 붙여. 봤습니다. 아니 뭐 이런 센스 필요하죠. 네. 예. 네. 여러분 소원 생각하면서 빌었어를 들어보세요. 네. 옛날 옛날에 남양주시 와북 덕소리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어요. 아이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가득해 항상 웃음 짓던 소년이었죠. 어느 날 그 소년 앞에 금을 두른 부자가 나타났답니다. 부자는 그에게 물었어요. 너에게 미래를 줄 테니 지금 이 순간을 나와 바꾸지 않겠니? 나 평생 꿈만을 꿨죠. 알잖아요 꿈은 안 들잖아도 나 이 순간을 나 평생 떠올렸죠.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나 한강에 가서 술을 마신 내대 내이면서 세상은 날 싫어해. 그렇지 그렇지 그럴만 했어. 그때 몰라 그리고 왜서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 눈물을 흘렸지 내 방 속에서. 눈물을 흘려 의도했어. 또 눈물 맛이 달라. 아, 빌었어 빌었어 밤마다 이럴 때 스킴에 오그라들게 두 손을 모으고 말야. 근데 하늘에다가 비는 걸 보면 있나봐. 내 소원을 들어줄 어떤 일. Hey! 삼마이 삶에도 뼈들 날 오긴 나는 젠장 오늘 밤 제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지금 시간은 12시 반 작업실에 막 접근된 시간 지금 딱 봐요 그분 집 밑에 있어요 엄마 걸어가도 괜찮을 만한 기분이에요 여친한테도 전화했네요 걔 또한 발짝 웃더라고 여자는 울었네요 편한데 어제 기분이 엄마 보내준 깨져머니 들리 걱정하지 마 이제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쇼 이게 학금도 준대 이건 줄래 엄마께 울던 뱀이라 밖에 아빠가 시장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은 뱀일로 해 밥은 잘 챙기니 걱정 마 조만간 더 손을 평생 꿈만 읽고 좋아했잖아요 꿈은 난 들잖아 좋나 이 순간 나 평생 떠올렸죠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나 한강에 가서 술을 마시네 대내이면서 세상은 날 싫어해 그렇지 그렇지 그럴만 했어 그때 몰라 그리고 왜써 하려고 하지도 않잖아 눈물을 흘렸지 내 방 속에서 눈물을 흘려 여의도 했어 또 눈물 맛이 달라 아. 빌었어 빌었어 밤마다 이럴 때 스킴에 오그라들게 두 손을 모으고 말야 고릴라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앞번호도 뒷번호도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1호 둘둘 1호 둘둘 기구엔 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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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문 알로에 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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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어로 챙겨주세요 피부 하나만큼은 케어 말고 큐어하자 아, 김정문 알로에 큐어 아이비 커큐민 285 강황 카레 먹으면서 커큐민은 몰라? 부모님께 활력 충전 커큐민 우리 부부 피로 충전 커큐민 285 우리 아이 기력 충전 커큐민 285 검색창에 커큐민 285 무죄를 선고합니다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수상작 법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아니 나 검사 최수연은 가능해 통 독고 스토리 작가 민 여의주 그림 작가 김한섭 최수연 지금 바로 네이버 시리즈에서 만나보세요 자기야, 우리 얘기했던 보험 좀 알아봤어? 아, 그게 말이지. 으이구, 메리츠로 벌써 알아봤다. 보험, 쉽고 편하게 메리츠 화재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내 보험료 간편하게 확인.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채팅 상담. 지금 메리츠 화재를 검색하세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원할 때 어디서든 만나는 보험 메리츠 화재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희입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문득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를 끝내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드라마를 만나기 전엔 저도 수많은 단역과 조연을 거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급해하기보다는 이게 나의 속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작은 배역이라도 그 캐릭터를 분석하고 계속해서 변신을 하려고 노력하니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힘 바로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상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 경동나비엠이 함께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일 때문에 심신이 지쳐가던 어느 날 무작정 혼자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는 하루 종일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다가 밤 늦게서야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는데 마침 파티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팠던 저도 테이블 끝자락에 앉아서 고기를 폭풍 흡입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잠시 후 혼자 왔어요. 낯선 남자의 접근에 당황한 저는 괜히 오바해서 반응했죠. 왜요? 아니 너무 말 한마디 없이 먹기만 하길래. 아, 배가 고파서요. 아 네. 보통 그러면 기분이 상할 법도 한데 그는 계속해서. 근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수원이요. 어? 저랑 제 친구들도 수원 사는데 수원서 회사 다니거든요. 아 저는 선생님이에요. 그 수원역 쪽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어 선생님 아 잘 어울리네요. 게다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몇 살이에요? 저는 91년생인데 응? 어, 저든데. 와 어, 몇 월생? 9월. 와 대박 나도 9월인데 9월 17일 난 20일. 어 그럼 우리 친구할래? 난 김호영이야. 나도 영인데 최하영. 와 이 아무래도 우리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그에게 확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친구들도 하나둘 우리의 대화에 합류했고 나중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다 같이 신나게 웃고 떠들며 놀았죠. 그러다가 급기야 야 우리 노래방 가자. 지금? 아 이대로 자기는 너무 아쉽잖아. 뭐 그건 그렇지. 좋아 콜. 넘쳐 오르는 흥을 주체하지 못한 저는 결국 노래방에서 그 흥을 마구 분출해 버렸죠. 랄랄랄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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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그렇게 그날 밤을 찢어 놓았고 헤어지기 전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수원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그들 무리 중 유일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던 그에게서만 유일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니 뭐야? 난 연락도 안 할 거면서 연락처는 왜 받아간 거야? 치, 솔직히 난 마음 좀 있었는데 걘 아니었나?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먼저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죠. 사실 그동안 제가 남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났던 구 남친 중에는 아, 넌 꼴이 그게 뭐냐 돈도 버는데 야 옷 좀 사 입어 이런 싸가지 바가지가 있었는가 하면 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나 딴 여자 생겼어 그동안 즐거웠다 이런 쓰레기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아하 여자가 어디서 감히 자기야 나 10,000원만 아 5만 아니 아니 10만원만 야 내 생일인데 선물 뭐 사줄 거냐 내가 네 생일 때 10만원 샀으니까 뭐 너도 그 정도 쓸 거지 정말 별이 별 인간들이 다 있었고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자존감이 떨어져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겨도 섣불리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늘도 그런 제가 안 돼 보였는지 얼마 후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이멤버 리멤버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제안 서울에서 거하게 애프터 시간을 가졌고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저는 술에 취한 친구들을 일일이 택시에 태워보낸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내일 추석인데 마신 거 많이 먹고 만수무강해라 처음으로 그에게서 연락이 왔고 이후로도 가끔씩 뜬금없이 아토 프로필 사진 바뀌었네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있나 아토 뭐하노? 밥은 묻나?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래? 아토 생일 축하한디 나랑 3일밖에 차이가 안 나서 뭐 기억하기 쉽고 좋네 선물로 케이크 하나 쏠 테니까 맛있게 물해 아니 대체 무슨 생각인지 순수하게 친구로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건지 슬슬 헷갈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아또 해피 추석 소망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만수무강하길 바란다 라고 톡이 왔길래 곧바로 답장을 보냈죠 문장 보소 난 스팸인 줄 할 일도 없으면 뭐 잠깐 얼굴이나 볼래? 아또 그래 맥주나 한잔하자 그렇게 처음으로 그와 단둘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문득 생각났어 너의 그 웃음이 익숙했던 너의 그 향기가 언제부터인지 낯설게 느껴져 마음이 붕 뜨네 문득 생각이 났어 널 처음 봤을 때 날 보던 네 눈빛에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왜였는지 이제 알겠어 싶단 말이 나와 널 사랑해
늦은 저녁 한강이 보이는 작은 바에서 그와 단둘이 맥주를 마셨죠. 그러면서도 저는 그를 좋아한다는 내색은 일체 하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 오히려 그가 먼저 대뜸 네 네가 참 좋다. 갑자기? 그러게 갑자기 막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렇더라. 언제부터? 지난번에 우리 다 같이 만났던 날부터. 아니 그때 왜? 내가 뭐 어쨌는데? 예뻤다. 그날 네가 입고 나온 원피스도 예뻤고 술에 유배도 안 되고 공짜 새우 과자만 먹어서 우리 술값 굳게 만들어 주는 것도 어찌나 예쁘던지. 그럼 그렇지. 그리고 헤어질 때 애들 하나하나 다 택시 태워 보내는 것도 너무 예뻤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걸어올 때 그땐 진짜 숨막히게 예쁘더라. 뭐래? 아, 야 장난 그만 쳐. 장난 아니다. 네 진짜 네 좋아한다. 점점 더 좋아서 죽겠다 많이. 정말? 진심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는 나 어떤데? 뭐 나는 뭐 그냥 친구로 밖에 안 보이나? 근데 그냥 친구 아니고 남자친구. 뭐 난 예전부터 네가 그렇게 내 남자친구로 보이더라? 야 놀랬다 얘가. 뭐 겨우 이런 걸 가지고 놀래냐? 내가 뽀뽀라도 하면 아주 놀라 자빠지겠다? 글쎄 궁금하면 어디 한번 해보든가. 야 해보라면 뭐 내가 너 못할 줄 알고? 너 일로 와. 이게 그게 뭐고 너무 약한데. 아 그러셔? 그럼 이거 어때? 저기요 이분들 뭐하는 분들이. 아, 죄송합니다. 있어보소. 조용히 좀 합시다. 바에서.
썬타긴 볼타 백아연 윤하 답을 찾지 못한 날 치즈 좋아해 마지막 곡은 오마이걸 번지였습니다. 오늘은 최아영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고요. 아 이분들은 신혼생활 중입니다. 아, 얼마 전 결혼하셔가지고 꿀 떨어진대요. 남편한테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는데 저는 네. 이게 참 아니 남편이 옆에 있으면 직접 본인이 해주는 걸 제일 좋아할 텐데 그걸 왜 굳이 저한테 읽어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전해달라고 써주신 말이 있어서 제가 또 안 읽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허영지 씨가 예? 읽어주세요. 허영지 씨가 예쁘게 잘 살려서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멋진 곰탱이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매번 새삼스럽게 감사한 내 짝꿍 사랑하고 고마워 이거 듣고 있으면 꼭 눈물 한 방울 흘려주길 바래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아니 이거를 직접 신랑한테 직접 얼굴 아이컨택을 하고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듣고 계신다면 네, 해주세요. 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됐죠 이제? 네. 광고 들어도 되죠? 네. 오, 잠깐만요. 자기야, 우리 얘기했던 보험 좀 알아봤어? 아, 그게 말이지. 으이구, 메리츠로 벌써 알아봤다. 보험 쉽고 편하게 메리츠 화재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보험료 간편하게 확인. 언제 어디서나 채팅 상담. 지금 메리츠 화재를 검색하세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 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 기업 현대 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 오피스. 인생 뭐 있나요? 잘 먹는 거죠. 악사, 치아보험. 잘 쉬는 거죠. 악사, 건강보험. 잘 노는 거죠. 악사, 자동차 운전자 보험. 잘 사는 거죠. 악사 암보험.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악사 1566-1566.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가수 홍진영입니다. 돼지고기는 누구랑? 오빠랑 도드람, 아빠랑 도드람, 엄마랑 도드람, 친구랑 도드람. 한돈 중에 한돈. 도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고기 살 땐 도드람몰.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말이지 가격 저렴해 보상 든든해 삼성화재 다이렉트 좋아요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청라, 판교, 양주 드디어 제1의 주거 가치가 운정 신도시로 이어집니다. 수영장과 체육관, 공유 커뮤니티까지 운정이 없던 새로운 일상을 선사할 1926세대 뉴라이프 플랫폼. 파주 운정 신도시 제1풍경채 그랑퍼스트. 9월 오픈 예정 1877-7720 제1건설. 이렇게 멀리 오지 않아도 도전은 가까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이성균입니다. 일상의 특별한 모험을 즐기는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의 SUV 더뉴 GLA 더뉴 GLB 출시 지금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아파트도 놓쳤고 오피스텔도 놓쳤다면 이번엔 오피스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섹션 오피스 청량리의 하늘이 열린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섹션 오피스 02-2297-0650 10월 분양 예정 시공 롯데건설 What's up New York? What's up Solgar? 뉴욕 에너지틱 라이프 솔가 멀티비타민을 한국에서 프레쉬하게 함께해요 저 스테파니 리의 솔가로운 비타민 생활 솔가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식약처 기능성 인정 솔가 제품은 한국 솔가 공식 판매처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베스킨 라빈스 31 올 추석엔 베라 아이스 송편 팥맛 밥맛 함께 맛 아이스 송편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 아이스 송편이 왔어요. 송편의 배달로 베스킨 라빈스.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해피오더 요기요에서 할인 받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신소재연구소 스키니랩에서 신의 트롤 자몽 다이어트 매운맛 당길 때 밥장인에서 맛집 상품권 내 몸에 맞춤 영양 마이니에서 숙취 해소용 굿모닝 구미 투명하고 맑은 피부 킵쿨에서 여름 피부 케어 세트 안전한 생리대 청담소녀에서 여성용품 세트 글로벌 생활방역 오시스에서 듀얼 비접촉 체온계
홈 스킨케어 아벨루나에서 피부관리 아쿠아 필링기, 정관장 지니펫에서 반려견 면역력 사료 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다시팩 세트, 이너뷰티 밸런스킨에서 배도라지 청량 한포, 피부가 먼저 하는 콜만에서 유기농 생리대 세트, 한식의 새로운 품격 사홍원에서 제품 교환권, 예뻐지는 시간 UNI에서 레이덤 기초 화장품 세트, 파워프렉스에서 박찬호 크림 매디핑 세트, 피부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 BLS몰에서 마스크팩, 호텔 침대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요리하는 즐거움 도르코마에서 주방용 칼 세트, 대구 사이버대 대구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 그녀의 첫 다이아몬드 존폴 주얼리에서 목걸이, 여성으로 쇼핑몰 룸페커에서 의류교환권, 셰프들이 선택한 주방 명품 키펠에서 후라이팬 세트, 힐링 캠핑 스노우라인에서 캠핑용 압력밥솥, 식자재 전문 소디프몰에서 소세지 세트를 드립니다. 명곡입니다. 아, 맞아요. 뜨거운 아, 감자 고백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는데요. 김병규님 주셨어요. 오늘따라 저기요 저기요 하는 소연 누나 음성이 왜 이리 서글프게 들릴까요? 아, 누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러브게임 공식 솔로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러브게임 공식 솔로들을. 네, 또 그것도 슬프네요. 슬퍼 슬퍼. 네, 네, 오늘 우리... 내일 추석인데. 네. 김병규님께 선물 가고요. 내일은 추석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아, 또 다양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선물이 내일 또 많이 나가요. 추석이라서 역시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그렇죠. 그래서 여유 되시면 역시 방송, SBS 네. 방송 듣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두 분과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즐거운 추석 되세요.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입고 노란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